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박일로의 누황사라는 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사니까 기본적으로 사음보 그리고 글자 수는 3사 또는 사사조의 음술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데요. 얘는 누황사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갈래가 조금 바뀌어요. 가사인데 뭐 사음보가 조금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글자 수가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약간의 그 변화가 있는 즉 변격 가사. 그 조선 전기까지 유지했던 어떤 사음보의 어떤 삼사조 이런 것들은 살짝 좀 이제 좀 적기도 하고 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인다. 그렇게 좀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사실적인 면, 구체적이다. 즉 전기까지는 조선 전기 가사 생각해 보세요. 관동별곡이니 삼위인곡, 송미인곡, 규원가 이런 것들은 좀 관념적이야. 관념적.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뭐 이제 사랑,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적이야. 즉 가난, 이런 궁핍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누황사 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내용 파악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잡는다. 좀 변했구나. 글자 수나 음법 이런 것들이 변했구나. 내용도 이전에 어떤 관념적인 것에서 조금 더 일상의 구체적인 그런 것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대표적인 게 가난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소 빌려러 가는 그 대목을 꼽기도 하죠. 알았죠? 그게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럼 들어가는 말에 설명이 좀 있네요.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요 말이 이제 그 조선 후기라는 얘기입니다.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도를 즐기는 양반 사대부예요. 가난한 양반인 거예요. 뜻은 변함이 없다. 이웃집에 농부 농사 짓는 소를 얻으러 갔다가 뜻대로 되지 못하고 돌아와 세상에 소를 못 빌렸어요. 세상 일에 대한 체념적인 심에 농사를 때려칩니다. 그래서 속세의 물욕, 속세의 어떤 욕심을 떠나 청풍명월, 자연이죠. 자연과 버타여 대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보자는 초월적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초월적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자, 이런 작품의 내용은 사대부에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 즉 이제 좀 이제 몰락한 양반이다.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 이런 것이다. 직시하고 현실 생활이 빈궁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조선 전기는 아까 좀 관념적이라 그랬죠? 가사가 보여주었던 자연을 감상하는 세계, 즉 뭐 관념적 세계. 이와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세부 구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어리고 우활할 산 이내 우회 던이 없다. 길흉 화복을 한 알기 붙여두고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 우석에 석은 딥이 섭피되야 시옥밥 닷혹죽에 연기도 하도 알시야 설대인 승냉에 빈배 새길 뿐이로다.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안민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위로 살려하니 난로조차 저하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남겨시랴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나뿐이라. 자, 역시 이제 구절풀이 볼까요?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아, 참고로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 별난 언어, 별난 논술이라는 카페에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자료든 상관없다. 본문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리고라는 말은 어리다. 우리가 의미로, 의미가 좀 이제 이동했다라는 거죠. 의미 이동하는 구호사 시간에 배웠죠? 의미가 이동하는 겁니다. 우활, 우활.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세상 물정이 좀 어둡다. 우회 번이 없다.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리석고 사람들 좀 어둡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일게 운명에 붙여두고 맡겨두고 누항 누추한 곳 누항사잖아 제목이 누항사. 그래서 화자가 화자의 처지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누항 풍조우석 바람풍자 아침 조자고요.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석은 딥이 섭이 돼야 썩은 집이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썩은 집은 그냥 거름으로 쓰는 게 좋지. 썩었으니까. 썩었으니까 이게 땔감으로써 그 제대로 이제 뗄 수 없겠죠. 불이 붙겠어, 그게. 다 썩어버렸는데, 제대로 이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남은 그 제대로 그때 추수를 했으니까 그 추수한 걸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이제 겨울에 떼는 건데, 이 양반은 지금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걸 모은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지푸라기를 못 구했다는 얘기죠. 섭피대어란 말은 좀 곤궁한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혹, 밥, 탓혹, 죽. 세 호배 밥과 다섯 호배 죽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굉장히 작은 거야. 우리 그 술잔, 호두잔? 그 정도가 아마 혹 될걸? 그러니까 이제 탄기 밥으로 굉장히 적은 거지. 곤궁한 사람의 초라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흉냉, 흉룡. 흉룡이 누룽지 국물 말하는 거지, 지금. 빈 배. 뱃속에 먹을 게 없, 이거 가지고 먹었으니까 그 든 게 없잖아. 이렇게 이제 그 물배 채운다는 얘기지. 흉냉으로 빈 배를 속인다라는 말이니까. 옮길런가, 옮길 것인가. 안 옮긴다는 거지. 서리법. 서리법. 안 옮긴다. 요새고요. 안빈 일념이다. 구차한 삶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겠다는 한 가지 생각이다. 그래서 가난을 빈 가난을 안 편안히 여긴다. 가난을 아이고 이놈 왜 무슨 가난이야 이게 아니라 가난하면 뭐 씨 가난한 거지 뭐 좀 덜 먹지 뭐 이렇게 좀 이제 대범하게 이 가난을 대처한다는 소리입니다. 수의 옳은 일을 쫓는다. 따를 숫자겠죠? 난로조차 저하다. 날이 갈수록 어긋나다. 어긋나다. 서로 이제 어긋나다. 가을이. 비었거든. 비었다. 비었다. 텅 비었다. 병의라. 술병. 응? 담겨시라. 담겨 있을 것인가. 먹을 것도 없는데, 술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가난한, 곤궁한 생활이다. 곤궁한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보면, 어리석고 우월한, 어리석고 이제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운 거는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어리석다. 길흉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잘 되고 못 되고 재앙 있고 복인 것은 하늘에 붙여두고 이제 운명론적 태도인 거죠. 운명론적 태도. 그리고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초막도 이제 거처잖아. 되게 이제 뭐 가난한 생활이겠죠. 풍조 우석에 썩은 집이 섭피되어 썩은 집이 섭피됐다 뗄감 된 거니까 가난한 거고 시옥밥 홉죽 역시 가난한 생활이고. 연기도 화도할 시야 연기도 많기도 하다. 연기가 뭐가 많이 있겠어. 연기도 별로 없겠지. 그치? 연기도 별로 없다. 설대인 숭냉에 빈배 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밥을 이제 끼니를 하려면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썩은 집으로 하려니까 길을 하려니까 불은 떼긴 떼는데 이게 썩었으니까 잘 안 타요. 연기가 엄청 많은 거지. 쉽게 말하면 누가 보면 그거 보면 야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불을 많이 대나 보다, 불을 많이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썩었으니까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밥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는 건데 이게 누가 보면 야 밥 많이 짓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딱 가져봤더니 연기만 많지 밥도 없잖아. 어? 이제 누룽지가 있어야지 숭냉을 하지. 그러니까 솔대인 숭냉이니까 그냥 물 많이 집어넣고 이제 물배로 채우는 거지. 그런 일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물배로 채우는 거야. 빈배 소비뿐이로다. 그래서 이제 물배 채우는 가난한 생활이다. 생애가 내 생애가 이러하다. 가난하다. 하여도 가난하다고 장부의 뜻, 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장부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속세와 대비되는 속세의 어떤 이익, 어떤 명예와 대비되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마음가짐인 거다. 그래서 이제 안빈 일념이니까 가난을 편히 여긴다는 거야. 가난을 편히 여기는 마음. 가난하다고 해서 때려치고, 벼슬길에 아부하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옮기겠느냐. 서리법이죠? 옮기지 않는다. 그냥 의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려 하니, 나로차 저하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안 맞아, 잘.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잖아. 힘들다, 이 소린 거야. 살기가 참 내 뜻과 좀 다르다, 힘들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행하랴. 가을이라는 것은 추수.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계절이죠, 원래 가을은. 근데 별로 안 했어.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뭐 가을이어봤자 먹을 게 별로 없지. 봄이라 그 먹을 게 있겠느냐? 없다는 거야. 봄도 없다. 봄도 가난하다. 그래서 보릿고개 같은 거 있잖아.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해야 이듬해 봄에 보리가 날 때까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가을에 추수 별로 못 했으니 이듬해 봄에도 당연히 먹을 게 별로 없겠죠. 주머니가 비었다. 돈이 없어요. 당연하지. 먹을 것도 돈이 없겠어? 돈이 있겠어? 이제 술은 못 먹겠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당연히 먹을 거 사느라 돈 쓰느라고 술병에 그 술을 먹을 수는 없지. 가난한 거야. 한 거고.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참 내 인생이 빈곤한 인생이다. 빈곤한 인생이다. 계속 가난한 처지. 자신의 가난한 처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런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난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렇게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빨간색으로 할까? 그 다음 봅시다. 충성심으로 백전 고투했던 외란의 회상이에요, 회상. 과거 회상이겠죠?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란다.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넉여. 우탁 우랑에 줌줌이 모아 미어코.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이셔. 이시 서별하여 몇 백전을 지내연고. 백전. 전, 이것이 이제 싸움인 거야. 백번의 싸움인 거야. 전쟁. 전쟁터의 싸움. 그래서, 임진왜란의 참전용사구나. 임진왜란의 참전용사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기한이라는 말은 굶주를 빚자. 추울 한자에서 굶주림 맞추이. 안 좋은 거죠. 절신. 몸에 절실하다. 굉장히 이제 그 힘든 거야.
일단심, 임금과 그 국민과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몸을 이제 꺾어버리는 거지, 지조를 꺾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제 어떤 지조를, 결심을 꺾어버리다. 꺾어버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심, 임금과 국가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심을 있겠는가? 잊지 못한다. 분이 망신. 분이 망신. 분이 망신, 의에 분발하여 자기 몸을 잊어버리는 거지. 이제 전쟁터 나갔으니까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겠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말려 녹여, 죽어서야 말겠노라고 마음먹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우탁, 우랑. 전대와 망태거든. 배낭.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병정과 참. 그래서 전쟁. 감사심, 죽고야 말리라. 감히 죽겠다. 이시 사평하야, 죽음을 받고 피를 건너간다. 전쟁의 참혹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과장법. 진의 연고 치루었던가.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에서의 어떤 회상이네요. 봅시다. 굶주림과 추위가 내 마음을 약하게 흔들리게 한다 하여도 일단심, 충성심을 잊겠는가? 서리법이죠? 잊지 못한다. 분이 망신하여 전쟁 났어. 의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죽을지언망정.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다 이거 배낭에 다 모아놓고 뭐 살림살이하는 쌀 이런 것도 다 모아놓고 무기 다 모아놓고 병과 오재의 감사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이 소리죠. 시체를 막 밟고 넘고 그래가지고 몇백전을 지내었는가. 이제 굉장히 참전 군인으로서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다 이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선비로서의 도리를 다 한 거야. 선비로서의 도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의병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이 양반은 해군으로 참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작품 중에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럼 이제 배 위에서 탄식한다 해가지고 전쟁에 참상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군으로 참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순신 장군이를 만났나 몰라. 자, 봅시다. 전란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이전처럼 이제 노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망쳐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손수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몽수라는 말은 손수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일신이 볼까요? 여기 여가 있다라는 말은 여유가 있어서 이제 가난하잖아. 집안 일가라는 말 집안이고 일노 장수. 그래서 장수하니까 장군이냐 그게 아니고 긴 수염이다. 긴 수염이란 늙은 종. 늙은 종이 이제 그 경험이 많잖아.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더라도 이 늙은 종한테 물어봐야지. 노주분, 타인과 주인의 분수, 어떤 법도. 하인이면 당연히 주인의 말에 충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잊어버렸어 그거를.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양반하지 않아 보이는 거지. 그런 신문상, 사회상의 이동, 변동이 있죠. 조선 후기에 그 내용입니다. 고여 춘급, 봄이 왔다고 일러줌.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줌 말할 곳자. 경당문노. 이제 그 밭 가는 거는 마땅히 종에게 물어봐야지. 왜냐면 나는 평상시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어떻게 농사인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놀다려 누구더러 놀다려 누구더러 물랄란고 묻겠는가. 울 사람이 없다. 궁경가색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고요. 분, 분수란 뜻입니다. 자, 볼까요?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내가 내 한 몸이 여가 있어가지고 일가를 돌아보겠느냐? 못 돌아본다. 친척도 돌아보, 친척도 챙기지 못했어. 친척 가족도 가족을 못 챙겨. 전쟁터 갔다 한 5년 동안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다 이제 흩어지고 뭐 다 이제 뭐 풍벽산 대고 막 그랬겠지. 일노장수, 수염이 긴 노비에게, 노비는 건방지게 노인과 주인,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어. 건방지게 도망쳐. 없어. 막 건방지게 나와. 고여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봄이 왔음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이제 봄이 왔음을 언제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노비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노비도 없고, 노비도 이제 막, 하니 별로 이제 효도가 안 나오니까, 내가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때를 못 보잖아. 봄이면 이제 씨 뿌리고 뭐하고 뭐 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알려주겠느냐. 언제 생각하겠느냐. 아, 생각 못 한다. 나는 정보가 없으니까. 경당 분노, 밭 가는 일을 노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묻겠느냐? 없으니까. 노비가 도망쳐버렸어. 누구에게 묻겠는가? 누구에게 묻겠는가? 물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없다. 큰일 났네. 농사 어떡하지? 궁경 가색이 내 분 알리로다. 궁경 가색. 그래서 이제 뭐, 가는 농사를 이제 뭐, 이제 혼자 지어야 되고,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해서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것이 내 분,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 의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전쟁 참전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농사를 지을 노비도 도망쳐버렸네.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볼 사람도 없어. 때도 봄인데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야 경수와 농상 경홍을 천탈이 없건만은 아무려 갈고 전달 어느 쇼로 갈로 숨고 쇼라는 중요한 시어가 나오죠. 한기 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 제 서주 높은 돈에 잠깐 갠 열기에 비 도상 무원수를 반만간 비워두고 쇼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상 친절호라 너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이허이 달아가셔. 좀 길죠 이 부분이. 구디 가든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셔 큰 기침 아하미를 망구토록 하온 후에 어와귀 뒤신고 영치없이 한 대웅노라. 소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자 농사 짓는데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야 빨리 그 밭을 갈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소가 필요한데 소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휘 볼까요? 신야 경수 들에서 밭가는 늙은이 은나라의 이윤을 말하는 고사예요. 이윤 진승이다. 농상경옹 그래서 밭두둑 위에서 밭가는 늙은이 이제 그 보면 이렇게 그 천하다고 천타할 사람이 천하다고 비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 즉 어떻게 내가 농사 지어야지 양반이 밥 먹여줘? 그래서 단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갈고전들 밭을 갈려고 하는데 소가 없잖아. 어느 소로 갈겠는가? 한기태 심하다. 가뭄이 더군다나 가뭄이 심하네. 물이 별로 없잖아. 시절 농사 짓기 좋은 시기 봄쯤 되겠죠. 서주 서쪽 두둑 그 뚝뚝
멸비, 지나가는 비니까 때를 놓치면 안 돼. 지나가는 비니까 소낙비란 말이지. 지금 딱 밭이 그냥은 밭을 가는데 말이야. 그냥 가는 것은 힘들어요. 땅이 좀 웬만큼 좀 젖어야 시원하게 잘 갈 수 있지.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비가 잠깐 오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잽싸게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를 못 빌렸지. 도상 무원수, 길 위에 흐르는 근원이 없는 물이다. 그러니까 길 위에 흐르는 주인 없는 물이야. 이 물은 빨리빨리 이제 흡수해야 돼. 반만 간대요. 반쯤만 돼서 물을 대는 거지. 그래서 잠깐 이제 개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채워놨으니까 이제 소 빌리러 가는 거야. 소 한적 주마. 소 한번 빌려주마. 그 엄섬이라는 말이 그냥 립서비스. 립서비스 말로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삼탁지 않게 친절하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 좀 세상 물정이어서 보면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 아까 어리고 우활할산이라 나왔잖아. 제 1행에서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세상 물정이 좀 어두워. 친절하라 너기는 여긴 달 없은 달이 없어. 깜깜하지. 허이허이 달아가서 허우적 허우적인 거니까 의태어도 되는 거네. 의태어 달려가서 납니다. 일어나라 한 거지. 굳이 다든 두께 다든 어둡히 우두커니 아함이 이미처 엠 하는 소리니까 이거는 의성어네. 의성어 아함이 양부토록 꽤 오래도록 내어놔라 납니다. 이렇게 대화체가 있어니.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신야 경수와 농상 경공은 천타하리 없건만은 농사 짓는 게 짓기가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다는 설명은 틀린 거야.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농사 지어야 한다는 거야. 사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근데 아무리 갈고 농사 짓는데 소가 없잖아. 소가 없어. 사람 손으로 그 밭 못 간다잉. 한기 태심하여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그 타이밍이 다 늦어버렸어. 이미 많이 늦어서 시간이 좀 없,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시간, 즉 씨를 제때 뿌려야 가을에 결실을 맺을 거 아니야.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농사라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없어. 서쪽 두둑 높은 논에 두둑이 높은 논이니까 물을 또 이제 그 끌어올 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비가 와야 되는 거가 지을 수 있는 거야.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비가 온 거야. 지나가는 비를 잠깐만 좀 이제 물을 좀 이제 받아놓고 이제 소 빌리러 가야 되는 거지. 소 갈아야 되는 거니까 소 한번 빌려주마 하고 대충 하는 말씀. 이웃집 주인이 이웃집 사람이 아 소 빌려줄게요 대충 말했단 말이야. 참 친절하다 하고 여긴 집에 달 없은 황혼에 허이허이 막 달아가서 뛰어가야지 급하니까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약간 좀 이제 뻘쭘하고 좀 외롭겠지? 큰 기침 아함이 에헴 일어나라 에헴 오래도록 한 다음에 그치 좀 이제 갑질하는 거지 지금. 이웃집 주인은 이제 갑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누구십니까? 아이고 부끄러움 염치 없는 부끄러움 모르는 접니다 하고 대화체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접니다. 소 빌리러 왔으니까 좀 이제 그 굽신굽신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봅시다. 빌리러 갔다가 이제 수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초경도 거인들 기 어찌와 계십니까? 아이, 깜깜한 밤에 왜 왔어요?
아이고, 매해 이러하,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것만한 휴업선 군가에 해협만아 왔사노라.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직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권한 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옥지없게 꾸어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휘토로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가 불렀고 내일 주마 하고 큰 언약하였거든 실력이 미편하니 차설이 어려워라. 아, 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꼬? 헌 먼덕 숙이 쓰고 축 없은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에 적은 형의 개지칠 뿐이로다. 숨을 담아 돌아옵니다. 자, 어이부터 먼저 볼까요? 초경은 저녁 7시, 9시. 이 시기에도 소만 빌려주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거인디 다 지났는데 깜깜한데 연년에 이러하기 해마다 이렇게 하기 즉 이렇게 소를 빌린다. 소가 이제 있고 없고는 큰 권력이거든. 갑질할 수 있는 구차하다 옹색하고 떠나지 못하다 소가 없는 궁가에 가난한 집에서 해염 많아 해아량이 많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공안이나 갑시다 꽁꽃이나 값을 치거나 임대료 소를 빌려주셨으니까 소를 빌린 임대료를 꽁꽃은 공짜 주엄죽도 빌려준죽도 건넨집 건너집 목붉은 목덜미가 부분이 붉은 숙이치 숙공 꽁목이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꽁목이 최고의 안주지. 옥지게 구슬 같은 기름이 불을 끓게. 그러니까 꽁을 참 맛있게 구워온 거야. 술안주로 타기지. 그 다음에 갓 익은 삼해주. 아이고 좋은 술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소 빌려달라고 그냥 오기 뭐하니까 꽁 안주하고 술하고 가져온 거니까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아 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빌려주마 하고 약속을 했어. 실력 약속을 어기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좀 너한테 빌려준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랬으면은 설마 어이할꼬 해서 헌 멍덕 지으로 만든 모자 쓰고 숙여가지고 설피설피 어슬렁어슬렁하니까 의태어가 되겠네. 되게 이제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오는 거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를 빌려야 되는데 소를 못 빌리고 아유 그래요? 우선 밀린 거요. 너는 뭐 없냐? 이런 얘기지. 풍채 적은 형호 풍채가 작은 모습에 왜소하지 이제 힘 빠져가지고 소가 에? 정말요? 아 진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요. 아이고 전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의기소침한 거야 지금. 소침한 모습입니다. 개도 무시하네. 아 진짜 개무시하네. 개무시 개도 지금 무시해가지고 왕왕 짖는 거요. 아 진짜 개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자에 참 불쌍한 처지겠죠. 이렇게 보시고 이 보겠습니다. 초경도 그 아침에 이게 낮에 누구십니까? 접니다. 아이 오밤중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이제 이웃집 물어봤어. 아이고 연년에 매해 이렇게 소 빌리는 게 참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근심이 많아 왔습니다. 소 좀 빌려주세요. 소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화자가 말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화자가 말하는 거야. 공짜로나 그냥 이제 뭐 임대료 받으나 빌려줄 수도 있는데 다만 어젯밤 건너집 저 사람이 누군가가 꽁고기를 맛있게 구워내고 안주 아이고 술도 잘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 이러한 은혜를 아유
갚아야지. 아니 갚을런 거. 어찌하니 갚을런 거. 갚아야 된다. 내일 주마. 내일 소를 주마.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했는데 그 저 사람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 실. 이를 실자. 어기는 것이 좀 불편하니. 야 빌려주기로 했어. 약속했어. 너한테 주기 어려운데? 라고 집주인이 너 못 빌려줘? 꺼져? 쉽게 말하면 야 너는 뭐 없냐? 걔는 꿩고기 가져왔고 삼해주 가져왔는데 너는 뭐 더 비싼 거 뭐 없어? 그거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주지? 없잖아 너 꺼져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지 집주인은 돌려 말한 거지 꺼져라 이런 얘기인데 하고 정말로 진짜로 그러하면 빌려주 약속했으면 설마 어찌 제가 또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포기하고 헌 그거 쓰고 숙여 쓰고 치고도 집신해 집신도 뒤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노비가 도망갔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양반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신발에 뒤축이 없어 되게 그 초라한 모습이겠지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화자의 설피설피 불러오니 통치에 적은 형용에 카리스마가 없어졌어 의기소침하다 그랬지? 소침한 모습에 개도 나보고 꽈를 짓는다 개도 무시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어떻게 이제 농사 포기하고 집에 와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태 약속은 먼저 했는데 뇌물 받아먹고 넌 없냐? 꺼져라? 이런 얘기 한 거니까 얼마나 야박해 세태를 한탄하며 충격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북창을 비게 앉아 세배를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운하다 종조 주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난 농가도 흠없어 들리나다. 세정 모란 한숨은 그칠 줄을 몰아나다. 아까운 저 소비난 벽보님도 드활세고 가시정긴 묵은 밭도 용익해 갈려만한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충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던져두자 버려두자 봐 어디 보겠습니다. 와실은 달팽이 와자예요. 집 실자고 그래서 자기 집 달팽이 집이니까 작은 집 말하는 거예요.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일단은 누운 거지. 잠은 안 와. 잠이 오지 않아 눕지도 못하고 있다. 비스듬히 앉아. 세배. 그러니까 계속 뜬 눈으로 날 새면서 걱정하는 거지. 어떡하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없네. 큰일 났네. 이런 거지 지금. 세배는 새벽. 대승은 박학기 독촉한다는 오디세의 울음소리라서 그래서 화제가 어떤 그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상관물 이내 하늘 도운다 그랬으니까 좀 한탄이 되는 거죠 도운하다 북도 둔다 종조 추창 아침이 말칠 때까지 슬퍼함 밤새도록 슬퍼했다 정서가 나오죠 화자의 농가 농부가라는 말은 그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농부들이랑 어울리면서 노래도 배웠겠지 노래도 배웠겠죠. 세정 세상 돌아가는 물정 아까운 소비 쟁기 벽보님 그 벽과 본인이라서 쟁기의 부품 이름이에요. 이제 농사를 이제 잘 지으려고 농지구를 다 마련해가지고 잘 닦아놨단 말이지. 이제 소만 오면 붙여가지고 밭을 갈려고 했는데 소를 못 빌렸으니 저 이 쟁기도 쓸데가 없잖아. 이제 두활쓰고 엉킨 용익해 용이하다 쉽다라는 뜻이죠. 허당 반벽 빈 벽 한가운데 농기구를 벽에 걸어놓고 이제 잘 볼 때만 닦았겠지 이제 쓸데없이 거의 다 지났다 끝났다
후리쳐 던져두자, 팽개쳐 던져두자, 농사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실, 화자의 집, 그러면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이 오지 않아서 눕지 않았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북창을 빗겨앉아 세배를 기다리니 뜬눈 날 샜습니다. 무정한, 무심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돋는다. 그래서 대승의 오디세의 노래 소리 때문에 화자의 한 안타까움이 더 만들어졌으니 환기가 됐으니 객관적인 상관물은 됩니다. 종조 초창 새벽까지 잘 날 새서 먼 들을 바라보니 이제 아침에 농부들이 이제 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도 이제 아는 노래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사지을 꿈에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농가 또 배웠는데 즐거웠는데 지금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소가 없어서 흥이 없어. 이제는 흥미를 잃었어. 큰일 났네 이제. 그 마음이 상했잖아. 농사 못 짓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즐거웠던 것도 지금은 흥이 없어. 화자의 마음 상태야. 지금 흥이 없어. 세정 모른 한숨. 세상 물정. 그러니까 말로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었는데 처음까지 믿었는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디 그래? 미리미리 가서 뇌물도 갖다 바치고 뭣도 하고 그래야지 소를 빌릴까 말까 하는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렇지 뭐 양반이 다 그렇지 뭐. 한숨은 그 수준을 모르는다. 아휴 어떡하나 내가 그 말을 막 믿고 뭐도 갖다 안 바치고 그랬네. 아휴 어떡하나 진작에도 갖다 바칠 걸. 아이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아까운 저 소비난 쟁기는 참 좋은데 날도 잘 갈아놨고 가시형인 묵은 밭도 아주 그냥 되게 거친 밭도 잘 쉽게 갈 수 있는데 빈 벽에 걸려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왜 쓰지를 못하니까 춘경도 거의 다 봄 그 본 밭갈이도 끝났다 이제. 왜냐면 아까 시절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물이 있을 때 딱 갈았어야 되는데 못 갈았다 그랬잖아. 후리쳐 던져주자 해가지고 때려쳐 던져주자 농사 포기했습니다. 농사 포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래도 자연을 벗삼아서 이제 대책은 없어. 어떻게 먹을지 대책은 없어. 그렇지만 마음가짐은 아이 어차피 농사 포기한 거 뭐 자연에서 살자 뭐 설마 굶어 죽여 하겠어? 이 마음입니다 이제. 자연을 벗삼으면서 절로 얻을기를 소망한다. 자연을 벗삼았다. 자연 친화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먹을 게 많고 그런 저도 전기 상춘복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먹을 게 많이 있어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연을 즐기는 것은 아니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즐기는 거야. 그러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즐긴다 이 소리인 거요. 강호 한 꿈을 꾸었지도 오래러니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었더다. 천피 기욕한데 녹죽도 화도할샤.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가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야. 인재 없은 통할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요구절이 중요하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하며 말라하랴. 다툴이 없을 땐 다문인가 너비노라. 백구라는 그 시어도 중요하죠. 자, 구절풀이 보겠습니다. 강호 한 꿈이다. 강호는 자연이에요. 묻혀 마음 편히 살려는 꿈을 오래러니 오래되었더니 구복 입붙자 배복자 먹고 사는 것 이제 그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그 생활 되는 거예요. 위로 누가 돼서 그 먹고 사느라 바빠서 구복이 위로해야라는 말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강호의 한 꿈을 잊어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더 집어
잊었다다. 아, 슬프게도 잊어버렸구나. 영탄법이 있어요. 여기 영탄법이 있어요. 잊었다. 그다음에 천피기욱.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거는 시경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고전이죠. 그래서 고전을 인용했습니다. 물가를 바라본 유비군자, 귀향 있는 선비들한 노화, 갈대 꽃이죠. 임자가 없는, 자연은 임자가 없죠. 무심한 걱정이 없는, 오라 하며 말다 하랴, 오라고 할 것이며 가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구가 야 너 꺼져! 일로 와!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니까. 다툴 사람이 없잖아. 다툴이가 없는 것은 속세와 대비가 되는 거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담은 인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긴다. 속세에서 이제 마음 상처를 받았잖아. 세상 물정 때문에 자연 속에서 이제 즐긴다는 거지. 이제 욕심 없이 한다는 거지. 강호한 꿈을 꾸원도 오래러니. 그제 농사 짓는 거는 오래된 게 아니야. 전쟁 갔다 와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사대부로서 강호한정과 뭐 강호자연 이런 꿈을 꿨었지. 알았지? 오래 꿨는데 전쟁이 나서 먹을 게 농사짓 사람 없으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었다. 왜냐면 올해라는 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호사대부의 기본적인 어떤 품성이었던 자연친화는 쭉 있다가 전쟁 몇 년 동안에 잠깐 잊어버렸다가 농사짓느라고 잊어버렸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사 포기한 거니까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 굳은 마음 다시 먹는 거지 이제. 천피 기우콘데 녹죽도 하도왈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바라본다 그랬지. 녹죽 대나무, 푸른 대나무가 참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자연이죠. 벗이대야 자연과 벗. 자연과 벗. 이제 그 깊은 대나무 숲 깊은 숲에 들어가가지고 선비들아 낚싯대 만들어가지고 놀자 자연 속에서. 그런 얘기. 인자 없은 풍월망산 자연이죠.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연 속에서 살 것이다. 무심한 백구야. 욕심이 없는 백구야. 오라하며 말라하랴. 백구는 나한테 그렇게 명령질 안 해. 왔어? 이런 거지 뭐. 다툴 사람이 없는 거는 다만 여기인가. 여기 자연이죠. 자연 여긴다. 드디어 이제 속세를 멀리하고 속세에서 이제 된맛을 봤어. 속세 멀리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전부터 가졌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비록 가난하지만 한가롭게 지내는 그런 걸 그런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먹은 거야 지금. 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비니무원이다.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삶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 선비의 도리겠죠. 선비 군자의 도리겠죠. 유의적 가치에 힘씁니다. 봅시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만한 두세 이런 관동을 다 무겨 거둬두고 이시면 죽이여 없으면 불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렸노라. 내 빈천 슬기 너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부기 분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 원의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명, 운명이라는 얘기죠. 비니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한 내 생에 이러호되 서론 뜻은 없노해라. 단답표물 이도족이 너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나해라.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화형제 신부모 외다하리 뉘이시니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되겠습니다. 끝인 것 같죠 이제. 그래요. 중요한 보통 이제 결사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소 빌리는 장면부터 시험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어인부터 볼까요? 무상하다. 보잘것없는 못생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지침, 뜻지자, 취향 이런 거죠. 고상한 뜻과 취향. 있으리만은 있겠는가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밭두렁 무겨 농사 포기했다 그랬잖아. 쓸히 너겨 싫게 여겨 싫어한다고. 해다란 말은 내젓는다고. 불리 너겨 부럽게. 불리란 말은 부럽게 여겨서. 좋겠다.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손뼉을 친다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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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 다음에 명받기 삼교실이 다 운명이라는 거지. 운명대로 해서 운명적 사고. 세계관. 비니무원. 굉장히 중요한 시어예요.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이자가 이제 그러나 이자거든.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포인트. 이러부대 이렇다 한들 서러운 뜻, 서러운 마음이다. 서러운 마음은 없다. 단사표음. 이건 이제 그 공자의 제자 안현과 이래 관련된 유래죠. 간소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족, 이 만족할 때 그 족자예요. 온포, 따뜻할 온자, 포식할 포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거는 속세의 어떤 부귀, 공명과 같이 관련 있는 거고, 화자가 싫어하는 가치예요. 화자의 가치관과 대비가 되는 시어이다. 온포에는 언노베라라고 했으니까. 화형제, 형제와 조화롭게 지내고, 신부모, 친구를 사귈 때는 믿음직하게 사귀고. 이것이 외다하니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 삼긴대로 살겠다. 본성대로 살겠다. 이 소리. 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만은, 보잘것없는 내가 무슨 깊은 뜻이 있겠냐만은, 논 다 던져주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불문망정. 그냥 가난하게 먹는 거야. 가난한 삶을 받아들임. 가난한 삶인 거야. 죽이 있으면 죽이라도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 굶고. 그래도 남의 집, 남의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음식을 내가 부럽지 않다, 부러워하지 않겠다, 존심은 지키겠다 이 소리인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살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내 빈천, 내 가난하고 천함을, 가난함을 싫게 여겨서, 싫게 생각해서 손을 저리 가, 저리 가 한다고 한들 물러가겠느냐. 서리법이거든.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소리고요. 다른 사람, 나와 처지 다른 사람의 부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부럽게 여겨서, 아이고 부러워라 여겨서 손을 치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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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귀 일로와 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겠느냐? 안 온다. 남의 부귀는 안 온다. 부귀는 부럽지 않다. 부럽지 않다 이 소리고요.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느냐, 사람의 어떤 일이 명밖에 생겼겠느냐, 다 운명이다. 내가 가난한 것도, 운명이다. 나의 가난, 가난한 것도 운명이다. 그러니까 운명론이다. 그래서 이건 수용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빈이무원이지.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지. 누구를 원망해? 운명 있네. 원망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 거야. 빈이무원 참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 가난, 가난한데, 아이, 뜻이 좋아도 가난하면 이게 이 사람이 못 먹어봐. 환장하거든.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내 운명, 생애는 곧 운명이랑 마찬가지요. 내 운명이 이렇게 비닝모아 하겠는데, 서러운 뜻은 없어. 뭐, 서럽지는 않아. 서럽 뜻은 없어. 서럽지는 않아. 가난하게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참 만족하게 생각해. 내 운명인 것 같아. 평생, 한 뜻이, 평생 내가, 나의 가치관은, 온포는 내 가치관이 아니야. 온포는 내 가치관이 아니야. 태평천하에, 태평천하, 잘, 태평한 시절에, 충효하고, 화형제하고, 신부모가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비록 가난하지만, 먹고 사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도리, 인간다운 도리, 가난하지만, 가난하지만, 인간의 도리를 추구하겠다. 하겠다. 엉망하지 않고, 이런 화자의 어떤 굳은 각오가 있는 거죠.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은 남아의 속세의 일이겠죠. 욕망, 부욕명, 이런 것들, 삼긴 대로 살렸노라. 생긴 대로 살겠다. 신경 안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파악이 됐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핵심 정리 한번 보고 중요한 어떤 의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 후기예요. 우선 후기 가사고요. 전원적 자연 속에 있죠. 사실 생각이 좀 많고요. 자연 속에 있죠. 뭐 대꾸, 서리, 과장, 열거법 다 확인할 수 있고 주제는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선비들의 고절, 높고 어떤 절개가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황, 시골, 자연 속에 누추한 곳에 붙여서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고 유기적 가치를 바라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3단 구성이고요. 특징을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작자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대부와 농민, 그래서 소외되고 있어요. 몰락한 양반이라 챙겨주지도 않고 노비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화된 말보다는 실감을 얻는 길을 열었다. 사대와 한계 보았다. 이제 현실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도 비니무원 안빈낙도 한다는 게 조금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의가 중요해요.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농부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이제 전쟁이 참전하긴 했지만, 별로 좋은 벼슬이 아니었고, 공도 그렇게 많이 안 되었나봐. 인정 못 받았어.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 그랬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지. 좀 소외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현실 인식의 실감을 확보했다. 현실 인식, 실감. 좀 개방적일 수 있었다. 그랬고,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표현들, 이웃집 그 대화하는 거, 그 장면, 언어 표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래서 후기의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과도기적 작품이다. 어떤 전기는 강호 과도가 좀 주역이었는데 여기는 자연에 있으면서도 현실 생활이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